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중국에서 동북호랑이파라고 하게 되면 이 80년대를 살아왔던 분들은 다들 치를 떠는데요. 옛말에 애들이 엉엉 울어대기 시작하면 호랑이가 온다 하게 되면 멈추잖아요. 그 시절이 중국에서는 추위봉춘이 온다 라고 겁을 주게 되면 아주 직방이었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도둑이 황제 황팅리 기억나시죠? 황팅리는 전국적으로 도둑대를 거느렸다고 하면 이 추위봉춘은 이 전국의 수백 명이 나강도를 거느린 날강도 대가리였다고 합니다. 혹시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10대 날강도 중 넘버원 짱주인이 기억나십니까? 짱주인은 시퍼런 대낮에 이 은행 앞에서 현금 운송 차량을 무력으로 기습했었던 놈인데요. 그렇게 난다긴다 하던 짱주인도 전에 최보춘이 부하였었으며 최보춘한테서 아주 많은 걸 배워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보춘이 이야기 또한 그 시절이 강호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서 네, 우리 한번 이 80-90년대 강호의 이야기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요번 주인공 최보춘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손가락이 하나가 없죠. 하여간 강호에서는 그를 주즈선 즉 아홉 손가락 귀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1960년 12월 25일 성탄절에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그 시절이 중국에 성탄절은 없었겠지만 하지만 그 최씨 가문에서는 아주 큰 대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중국어 최씨는 한국어로 저와 같은 최씨인데요. 최보존이 부하는 이 최보존이 태어났을 때 이미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이 늦은 나이에 얻은 막둥이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금이야오기야 하고 키웠을까요? 이 최보춘이 부친은 이름이 최후구이라고 불렀었는데 다리 한쪽을 쩔뚝쩔뚝거리는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1960년대의 중국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대였었는데요. 집집마다 식량이 부족하였었고 다들 배를 그냥 쫄쫄 굶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보춘이 부친 최후구이는 비록 다리 한쪽을 쩔뚝쩔뚝 쩔고 있는 쩔뚝이었었지만 이 사회생활에서는 남한테 뒤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는 요 날름날름 잘도 털어대는 주둥아리 덕분에 이 양로원에서 주방장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들 공산당 간부질이나 했었던 사람이어야 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데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밥을 해줄 수 있었으니까 이 먹을만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후구에는 아예 자신이 외투 안에다가 이 커다란 주머니 두 개를 이 따로따로 바느실에서 달아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매일 양로원으로 출근하면서 그 주방이 쌀이며 음식들을 이 주머니에다가 쑤셔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이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긴 애매하고 요 손버릇이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최보춘은 이러한 능력 있는 부친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잘 먹고 자랐으며 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난의 시대에 다른 집 애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이놈은 항상 하루 세 끼를 항상 이 배에다가 기름칠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보춘이 자라왔었던 고향은 동북왕 짱조린이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요번에 금방 끝난 113회의 대자 난세용웅 짱조린 말입니다. 하여 어렸을 때부터의 최보춘은 이 짱조린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었으며 숭배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보춘은 어렸을 때 나무로 만든 칼을 이 손에 꽉 거머쥐고는 맨날 짱조린 노름에 빠졌다고 합니다. 타고 다닌 말은 없으니 말 대신 최후구이를 확 걷어타고 맨날 이 말을 싸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이랬자! 내가 바로 난세용웅 짱조린이다! 탕아후와 간차오신 뭐하니? 저놈들 때려 눕혀라! 라고 소리 지르면서 말이었죠. 최보춘이 어느 만큼 짱조린을 따라 했었냐면 이 짱조린은 40만 대군이 대원수잖아요? 불과 11살밖에 안 된 최보춘도 자신이 조직을 가져야겠다고 이 맨날 밖에서 싸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동네 조무래기들이 한 놈 두 놈 그를 따르기 시작하였었는데 네, 그 중에는 글쎄 열 서너 살 되는 애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최보춘 이놈도 천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쥐락피락하는 리드 능력을 다
타고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초입어 준이 부친 덕분에 이 어렸을 때부터 잘 먹어서 다른 애들보다 덩치가 커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암만 꼬마들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타고난 리더의 매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 10여 명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애들을 거느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초입 후고에는 더더욱 요 기특한 막둥이를 오냐오냐 했었으며 초입 오춘 이놈 또한 그 무엇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서울 게 없는 성격으로 커갔다고 합니다. 이어 초입 오춘이 15살 되던 해 드디어 그의 사춘기가 시작되었으며 그 무섭다는 중2병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15살, 16살 되는 애들이 제일 살벌한 거는 그 1960년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이 수백 명이 날강도를 거느리 초입 오춘은 어떠한 중2병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1살부터 동네 애들을 끌어모으며 이 살판치던 초입 오춘은 15살이 되자 이 부하가 12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그 자신이 자그마한 동네가 지겨워졌다고 하는데요. 맨날 같은 길목을 틀어막고 이 나이가 비슷한 애들이 물건을 빼앗아 봤자 그놈이 그놈인데 뭐가 계속 나오겠습니까? 하여 초입 오춘은 애들을 거느리고 옆에 동네로 원정을 척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그 동네의 길목을 틀어막고는 또 강도질을 하면서 흔들흔들거렸다고 합니다. 네, 어른들이 조폭 세상에는 나와 발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들 꼬마들이 세상에도 똑같이 있다고 합니다. 각 동네에서는 다들 활동 지역이 따로 있었으며 감히 남이 동네에 와서 강도질을 해야 된다? 이는 뭐 전쟁을 하겠다는 거였겠는데 하여 그 동네를 장악한 놈들이 와다다다다 달려왔는데 어라? 요 놈들은 고작 3명이서 달려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초입 오춘은 하하하하 하고 아주 신이 났다는데요. 새 놈이라 하참 3명이서 우리 12명을 상대하겠다는 게 뭐야? 야야 다들 뭐하니? 빨리빨리 저것들을 쓸어눕히고 이 동네를 접수하자. 그러자 밑에 쪼무내기들은 다들 와 하고 달려드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12명이 초입 오춘이 패거리는 이 상대방 3명 중에 딱 한 놈한테 뚝딱뚝딱 하고 쥐어 터졌다고 합니다. 이 때린 놈 또한 16살밖에 안 되는 꼬맹이였었는데 그렇게도 민첩하고 주먹이 세었다고 하는데요. 초입 오춘이 천생적으로 이 사람을 리드하는 능력을 타고났다면 이 놈은 천생적으로 이 사람을 쥐어 패는 걸 타고난 놈이라고 합니다. 만약 보통 애들이 그렇게 얻어 터지면 그래 오케이 어차피 내 너네를 뭐 이기겠으면 그냥 슬슬 피해 다니면 되고 말겠는데 네 이 초입 오춘 이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 요만한 이래서부터 무릎 꿇고 패배를 인정하게 되면은 이 나중에 난세용웅 짱조린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는 맨날 얻어 터지면서도 계속하여 애들을 이끌고 싸우러 갔었으며 가면 또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초입 오춘이야 독종이라서 괜찮았겠지만 그이 밑에 쪼무레기들은 아닌데요. 그이 부하들은 더 이상은 견뎌내지 못하고 다들 두 손 들어 투항하였다고 합니다. 이 끈기 없는 놈들을 봤나? 이제 15살밖에 안 된 초입 오춘 이놈은 이제 혼자서 맨날 두 주먹을 부르지고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옆에 동네 싸움이 신 놈도 참으로 답답해놨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15살밖에 안 된 쪼무대기들인데 이걸 어디 한 군데 확 분질러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초입 오춘이 도전은 계속됐었고 진짜 매번마다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도 또 바로 이튿날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주먹이 센 놈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농담 삼아 그냥 한마디 툭 던졌다고 합니다. 하참 초입 오춘인지 뭔지 하는 이놈도 참으로 희한한 독종이다. 오케이 너절로 이놈이 손가락 하나를 자를 수 있다면 나이 나와 바리는 다 네 거다 라고 그냥 대충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바로 이튿날 초입 오춘은 또 혼자서 옆 동네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응? 근데 이놈이 뒤에는 웬 자그마한 수레가 이 질질 끌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지 하고 계속하여 기다려보자 초입 오춘 이놈은 한 농기계를 낑낑거리면서 내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네, 그 농기구는 다름 아닌 집들을 이 썩뚝썩뚝 잘라내는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였었다고 합니다. 작두야? 작두는 왜? 이제 다들 10대인 그들한테 이 작두는 너무나도 무섭고 위험한 거였겠는데요. 이어 초입 오춘은 어이 덩치야 니 어제 얘기했었지 내 손가락 하나를 네절로 자르게 되면은 너희 나와바리를 나한테 준다고 에? 근데 아니다 그 나와바리는 필요 없다 대신 니가 내 밑으로 들어와야겠다 어떻게 되겠니? 뭐?
내보고 너 이 조그만 코 흘리게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하하하. 아니지 아니지, 이놈이 지금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어디 미치지 않은 이상 15살짜리 꼬마가 이 작두를 갖고 나대냐고요. 놈들은 지금 당연히 아니겠지 하고 싱글벙글해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최보순이 왼쪽 식지를 이 작두 안에다가 들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저 미친놈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덩치가 뭐라고 반응을 하기도 전에 이 최보순은 작두를 쑥딱 하고 내리는 거였다는데요. 아, 그러자 그 식지는 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갔으며 최보순은 아파서 쿵 하고 넘어지고 이 뱅글뱅글 발악하며 맴돌았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 15살밖에 안 되었던 그였기에 어떻게 그러한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을 견뎌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최보순 이놈은 자신이 손을 꽉 부여잡고는 혼자서 집에까지 뛰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웬만한 어른들도 그 정도의 아픔을 겪게 되면은 당장에서 까무러 칠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최보순이 자신이 모친을 보고 한 얘기가 더 어처구니 없었다는데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 손가락은요 우리가 장난을 치다가 이 말벌에 쏘인 겁니다 라고요. 이는 최보순이 직접 했었던 얘기인데 필경 이제 15살밖에 안 되었던 어린애였던지라 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뻔하게 한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최후궈에는 최보순을 냉큼 업고는 힘든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며 곧장 병원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보순은 15살이 나이에 왼쪽 손가락이 식지를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손가락 치료가 다 끝나고 이 병원 문을 나오자 그를 마주고 나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맨날 최보순을 두들겨 패었던 옆에 동네 큰 주먹이었다고 합니다. 그 주먹이 센 놈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소, 받아주시오 라고 했었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잘 믿겨지지가 않겠는데 그 낭만이 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분명 덩치도 이놈이 더 크고 이 싸움도 이놈이 더 세고 나이도 더 많았지만 이 대장을 한 놈은 타고난 건데요. 그러자 최보춘은 피식 웃으면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생사를 함께하는 의형제인 거다. 그래 그래, 근데 네 이름이 뭐야? 그러자 이 덩치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형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도 없었고 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 고아원에서 저한테 지어준 이름은 저 당연히 안 쓰죠. 하여 내절로 꼬이프라고 지었습니다. 그 뒤부터 꼬이프는 최보춘 수하의 제1 행동대장으로 되었으며 그를 위해 온갖 정투에서 항상 제일 앞장서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꼬이프는 최보춘이 왼쪽 식지를 잃으며 얻은 놈이었으니 항상 그의 왼팔 역할을 해줬다고 하는 이는 이제껏 최보춘이 활약이었었고 그의 부친인 최후궈 역시 이 고분고분한 놈은 아니었었다고 합니다. 1975년 최보춘이 손가락을 잃던 해에 이 최후궈 역시 대형 사고를 치게 되었다는데요. 최보춘이 손가락을 잃게 되자 이 최후궈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여 그가 일했던 양로원이 좋은 음식들을 더더욱 많이 싸다가 이 가만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고향에는 이 대형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백 명의 인부들이 새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수백 명의 인부들한테 회식을 시켜주느라고 위쪽에서는 100마리 큰 물고기들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공사 현장에서는 그 중에 10마리를 빼서 양로원으로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 만약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닐 텐데 그 시절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다들 배를 쫄쫄 굶으면서 흰 쌀밥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시기였는데 물고기라니요. 이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이 10마리 물고기는 큰 생활 개선이 될 텐데 말입니다. 하여 양로원 관리원은 이 물고기들을 또 주방장이었던 최후궈한테 맡기는데요. 최후궈야, 이 물고기들을 이 소금에다가 잘 절궈서 보관 잘해라.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조금씩 꺼내서 몸보신을 잘 시켜줘래 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최후궈는 콧방귀도 뀌는데요. 이제껏 10여 년을 이곳에서 음식 빼돌리기를 해왔었는데 이 좋은 물고기를 놓치라고요? 그는 평상시에 해왔던 것처럼 이 물고기들을 쾅쾅쾅 하고 다들 세등분으로 조각을 내는데요. 그리고는 물고기 10마리 중에서 무려 9마리나 이 제일 한가운데 고기가 두툼한 부분을 빼서 따로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등분은 그래도 이 양로원이 관리자한테 줘서 맨즈나 얻어야겠죠. 그럼 남은 노인들은 어떡하냐고요? 당연히 물고기 대가리와 꼬리들만 죽어라 빨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러자 양로원이 노인들 다들 화가 막 치밀어 올랐지만 꾹 다시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힘이 없는 노인들인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연속 이틀 동안이나 이 물고기 대가리와 꼬리밖에 안 오르자 그 중에 한 노인이 밥상을 땅 하고 치며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뭐야 저희 후구의 이놈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이가? 우리가 뭐 돼지냐? 맨날 음식물 쓰레기나 먹게? 내 우리 양로원이 동료들을 위해서 이러한 해충을 확 제거해버리는 거 봐라! 이 노인은 이름이 캉즈신이라고 불렀었는데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75세의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평생 동안 군인으로 살아왔었으며 부리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한 캉즈신 앞에서 맨날 좋은 건 빼돌리고 쓰레기 음식만 올린다고 당연히 용납 못하겠죠. 캉즈신은 이 기세등등하게 밖으로 막 달려나가는데 어라? 이놈은 지금 초이 후구이가 있는 주방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반대 방향으로 냅다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양로원 노인들은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또 그 남은 물고기 대가리와 꼬리를 씁쓸하게 씹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들 캉즈신이 큰 소리만 떵 하고 치고는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화를 시키고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런 거였을까요? 캉즈신은 양로원 뒷마당으로 달려가서는 이 삽으로 땅을 푹푹 파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마침 폭우가 쏴 하고 쏟아지는 날이어서 이 땅도 아주 푹푹 잘 파졌다고 하는데요. 이어 한참 동안 파고 있던 캉즈신은 이 잠시 멈추고는 그 구덩이 안으로 풍덩 들어가서 누워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캉즈신은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무덤은 초이 후구이 네 무덤이 아니면 내 무덤이 될 거다. 너랑 내 중에 이 한 놈은 오늘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일이 끝이다 이 말이다. 이렇게 캉즈신은 제대로 칼을 갈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초이 보춘이 붙인 초이 후구이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